이런 식으로 조회 월을 선택했을 때 이렇게 각 피트니스 헬스장 지점별로 회원수를 볼 수 있는 차트를 만들어 볼 거고요. 이렇게 지사별로, 그쵸? 각 헬스장 지사별로 회원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만들어 줄 거는 이 조회 월을 선택을 하면은 각 지사별로 회원수를 표시를 하는데, 이 표시하는 방식을 막대 사탕 차트로 표시하는 방법으로 만들어 줄 겁니다. 자, 그러려면 일단 이 데이터가 필터링 될 수 있도록 피벗 테이블을 만들어 줄 거예요. 그래서 피벗 테이블을 일단 만들어 줄게요. 이 전체 범위를 선택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기 삽입에서 피벗 테이블을 선택을 하시거나 또는 단축키 Alt+N+V 눌러서 피벗 테이블을 추가해 주시는데요. 피벗 테이블을 삽입할 위치는 기존 워크시트에다가 이렇게 선택해서 여기에다 추가해 줄게요.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제 보고 싶은 거는 각 지사별로 회원수를 보고 싶은 거기 때문에 이 지사명을 행으로 가져와 주시고요. 그리고 회원수를 값으로 끌어올게요. 그러면은 각 지사에 대한 회원수를 볼 수 있고요. 지금 우리가 보고 싶은 거는 가장 회원수가 많은 지점부터 내림차순으로 보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 피벗 테이블의 정렬 방식을 회원수 기준으로 내림차순으로 정렬해 줄 거예요. 그래서 여기 화살표를 선택을 하시고요. 기타 정렬 옵션 보이실 겁니다. 네, 여기로 이동을 할게요. 자, 그리고 나서 이 정렬 기준을 내림차순으로 정렬을 할 건데, 정렬 기준은 이 합계 회원수가 되겠죠. 그래서 회원수가 큰 순서부터 내림차순으로 정렬되도록 만들어 줄게요. 그럼 이렇게 지사별로 정렬이 됐고요. 그리고 우리가 보고 싶은 거는 전체 합계가 아니라 각 월별로 보고 싶은 거죠. 그래서 각 월별로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슬라이서를 추가해 줄 거예요. 그래서 피벗 테이블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삽입에 오시면은요, 여기 오른쪽에 슬라이서가 보이실 거예요. 이 슬라이서를 추가해 줄게요. 그리고 나서 슬라이서는 이 월로 체크를 하겠습니다. 이 월에 해당하는 슬라이서를 이렇게 추가해 줄게요. 슬라이서를 추가하시면은요, 이렇게 월을 선택을 하실 때마다 이렇게 회원수가 변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슬라이서를 추가한 다음에, 자, 이제 이 나온 데이터를 기준으로 이렇게 막대하스 차트를 만들어 줄 건데요. 이 가로방향의 막대하스 차트는 우리가 분산형 차트로 만들어 줄 겁니다. 그래서 이 지금 만들어 준 데이터를 참고해서 분산형 차트를 만들어 줄 건데, 이 문제는 피벗 테이블로 만들어진 이 데이터로는 분산형 차트를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피벗 테이블로 나온 데이터를 일반 범위로 다시 참조해 준 다음에 그 범위에서 분산형 차트를 만들어 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H2셀 여기 옆에 셀을 선택을 하신 다음에 피벗 테이블 값을 이렇게 셀을 참조해서 불러올게요. 엔터 입력하신 다음에 자동 채우기를 오른쪽으로 한 칸, 그리고 아래쪽으로 쭉 자동 채우기를 해줄게요. 그러면은 피벗 테이블로 불려진 값이 이렇게 월을 선택을 할 때마다 값이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죠. 그 다음으로 이제 밑에다가 더미 값을 넣어줄 거예요. 여기에다가 더미라고 값을 입력해 줄게요. 이 더미를 사용하는 방법은 제가 차트를 만든 다음에 이 더미를 왜 사용했고 그리고 어떻게 사용하는지 차트를 만든 다음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머리글을 만들어 줄 건데요. 이 머리글은 여기는 지사가 될 거고요. 그리고 여기는 회원수가 되겠죠. 이렇게 만들어 줄게요. 이 분산형 차트가 사실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세요. 근데 이 분산형 차트는 전혀 어렵지가 않습니다. 제가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분산형 차트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2차원 차트를 만든다라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X축과 Y축으로 차트가 만들어질 거예요. 그리고 분산형 차트는 우리가 X축으로 값을 어디에 표시를 할 거고 그리고 Y축으로 어떻게 값을 표시할지만 지정해주면 되는 게 분산형 차트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만들어줄 막대하스 차트는 X축으로는 지금 회원수가 들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이 회원수 범위가 X축으로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그쵸?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회원수가 X축으로 이렇게 들어갈 거고요. 그럼 Y축으로 뭐가 들어갈 거냐? 지금 우리가
이 지사로, 그러니까 회원 수가 많은 지사부터 표시를 해줄 건데, 이렇게 아래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값을 1, 2, 3, 4, 5로 표시해주면은 회원수에 따라서 회원수가 가장 많은 지점은 여기에 표시가 되고요. 그 다음 지점은 여기 이런 식으로 5, 4, 3, 2, 1로 Y값을 지정해주면은 이렇게 동그라미가 표시가 되겠죠. 그래서 이 Y축 값으로 1, 2, 3, 4, 5를 넣어줄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Y축이라고 머리글을 적어줄게요. 그리고 나서 가장 큰 값부터 5, 4, 3, 2, 1로 만들어주면은 회원수는 X축 그리고 Y축 값으로 이 지점이, 그러니까 이 위치가 지정이 된 겁니다. 그쵸? 그리고 나서 이 데이터 범위를 전체를 이렇게 드래그해서 선택을 할게요. 그 다음으로 삽입이 오신 다음에 추천 차트를 선택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모든 차트에 오신 다음에 여기 분산한 차트가 보이실 거예요. 분산한 차트로 이동을 하시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 두 번째 있죠. 두 보시면은 X축으로는 회원수가 있고 Y축으로 각각의 위치를 지정해준 이 분산한 차트로 선택을 해서 만들어주겠습니다. 그러면은 차트가 만들어졌죠. 자, 그리고 나서 이 눈금선을 선택해서 눈금선을 지워주시고요. 차트 제목도 지워주시고요. 세로축도 이렇게 지워줄게요. 그러면은 우리가 아까 이 완성 파일에 있는 가로 방향의 막대하수체 차트와 뭔가 비슷하게 만들어진 걸 볼 수 있죠. 이제 이 차트를 꾸며주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이 점이 보이실 거예요. 이 점을 우클릭하신 다음에 데이터 계열 서식으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기 페인트 모양 아이콘 보이실 거예요. 페인트 모양 아이콘 선택을 하시고요. 그리고 여기 표식이 보이실 겁니다. 이 표식으로 이동을 할게요. 자, 그리고 나서 표식 옵션에 오신 다음에 표식 옵션에서 기본 제공을 선택을 하시고요. 여기 형식에 보시면은 여기 중간에 동글맹이 모양 아이콘이 보이실 거예요. 그쵸? 지금 보시면 뭔가 별표같이 아이콘이 보이는데 이 동글맹이 모양 아이콘 선택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크기를 조절을 해줄 건데 크기를 이렇게 좀 크게 대략 한 14 정도로 바꿔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크기를 바꿔주시고요. 그리고 채우기 색상은 단색 채우기로 흰색으로 채워주겠습니다. 그쵸? 그리고 테두리는 실선으로 바꿔주시고요. 테두리 색깔은 이렇게 파란색으로 바꿔줄게요. 그리고 두께를 좀 두껍게 한 1.75 정도로 바꿔볼까요?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동글맹이 모양이 만들어진 거 볼 수 있습니다. 이 색상이 안 보이시는 분은요, 제가 밑에 여기 색상을 적어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RGB 색상을 따로 지정해서 색깔을 바꾸시면 되세요. 자, 그럼 이렇게 동그라미를 만들어줬고요. 자, 그 다음으로 이 동그라미 옆으로 이제 이렇게 막대기를 만들어주면 되겠죠. 이 막대기는 5차 막대로 추가해 줄 건데요. 5차 막대를 추가하는 방법은 차트를 선택하신 다음에 여기 차트 디자인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차트 요소 추가 오신 다음에 5차 막대를 추가를 하시거나 또는 차트를 선택을 하시면은 더하기 모양이 보이실 거예요. 이 더하기를 선택하신 다음에 여기에서 5차 막대를 이렇게 추가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십자가 모양으로 뭔가 선이 보이실 거예요. 그쵸? 5차 막대가 추가가 됐고 우리가 필요한 5차 막대는 가로방향 5차 막대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세로방향 5차 막대 선택해서 지워줄게요. 되었죠? 자, 그리고 가로방향 5차 막대 선택을 하신 다음에 우클릭하셔서 5차 막대 서식으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지금 우리가 필요한 5차 막대 방향은 왼쪽이에요. 그쵸? 지금 보시면은 값이 0을 기준으로 이쪽으로 가면 증가하는 방향이죠. 그쵸? 그리고 5차 막대의 방향은 이쪽은 양의 방향이고 이쪽은 음의 방향이에요. 그쵸? 여기는 증가하는 방향이고 감소하는 방향이니까 우리가 필요한 막대는 지금 감소하는 방향으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음의 값으로만 체크해 줄게요. 그리고 끝에 모양이 지금 뭔가 이렇게 뾰족 튀어나와 있죠? 그래서 끝에 모양은 없음으로 바꿔주겠습니다. 그러면은 막대가 왼쪽으로만 이렇게 나온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그쵸? 자, 그리고 나서 이제 5차 막대의 이 길이를 바꿔줄 건데 지금 우리가 원하는 5차 막대의 길이는 시작 지점이 여기 이렇게 있어요. 시작 지점이 지금 0이에요. 그쵸?
0을 기준으로 현재 값이 이렇게 값들이 있는데 이 값들이 있는 데까지 100%로 쭉 올라온 값을 표시해주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오차량을 바꿔주면 되는데요. 오차량은 백분율로 100%로 바꿔주시게 되면은 시작 지점인 이 0을 기준으로 해서 현재 값이 있는 지점까지 100%로 쭉 올라온 형태의 오차 막대가 이렇게 만들어질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막대가 이런 식으로 추가가 될 거예요. 그럼 끝났죠? 이제 오차 막대 선택하신 다음에 여기 페인트 모양 아이콘 선택을 하시고요. 페인트 모양에서 이 채우기 색상을 회색으로 바꿔볼까요? 그리고 나서 두께를 좀 얇게 이렇게 바꿔주겠습니다. 그러면은 동그라미 모양이 있고 막대가 추가된 막대 사탕 차트가 완성이 됐습니다. 이제 여기에다가 이런 식으로 레이블만 얹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데이터 레이블을 추가해 줄게요. 이제 동그라미 모양을 선택을 할게요. 그리고 우클릭하신 다음에 데이터 레이블 추가를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Y값만 추가가 돼요. 지금 Y값은 현재 여기 5, 4, 3, 2, 1이죠. 그러니까 이 Y축 위치만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데이터 레이블을 우클릭하신 다음에 데이터 레이블 서식으로 이동을 할게요. 그러면은 여기 레이블 옵션에서 우리가 레이블로 표시할 내용이 보이실 거예요. 지금 우리가 레이블로 표시할 내용은 X값입니다. 현재 X값은 회원수가 되겠죠. 그래서 X값을 체크해 주시고요. Y값이랑 지시선 표시는 체크 해제해 줄게요. 그러면 이렇게 회원수가 나오는 걸 볼 수 있죠. 자, 근데 회원수가 그냥 이렇게 숫자만 나오다 보니까 이게 회원수인지 매출인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좀 더 직관적으로 표시하기 위해서 숫자 뒤에다가 명이라는 단위를 추가해 줄게요. 그래서 우리 이 차트 만들어준 원본 데이터 있죠. 원본 데이터로 이동을 하신 다음에 이 회원수 범위를 이렇게 드래그해서 선택을 해줄게요. 그리고 나서 우클릭하신 다음에 여기 셀 서식이 있습니다. 셀 서식으로 이동을 하시거나 단축키는 Ctrl 1로 눌러서 셀 서식으로 이동을 할게요. 그리고 표시 형식에서 사용자 지정으로 이동을 하신 다음에 표시할 형식은 0명으로 이렇게 바꿔줄게요. 그리고 나서 확인 누르시면은요 이렇게 차트에 있는 값과 데이터가 변경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회원수를 표시를 했으니까 이 회원수가 어디 지점의 회원수인지 표시해주면 좋겠죠? 그래서 여기 옆에다가 각 지점명을 추가해 줄 거예요. 다시 데이터 레이블을 우클릭하신 다음에 데이터 레이블 서식에 오시면은 여기 레이블 내용 중에 중간에 셀 값이 보이실 겁니다. 이 셀 값을 선택을 하시면은 우리가 데이터 레이블로 표시할 값들을 범위로 지정해서 표시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셀 값을 선택을 하시고요. 위로 올라오시면은 현재 우리가 지금 레이블로 표시된 값은 회원수예요. 이렇게 356명, 315명, 310명 이렇게 표시하고 있는데 이 옆에다가 지사 명만 표시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 값 범위로는 지사 범위를 이렇게 선택해 줄게요. 그렇죠? 지사 범위를 이렇게 선택해서 넣어주시고요. 확인 눌러주시면은 이런 식으로 지사와 회원수가 동시에 나오는 거 볼 수 있죠. 자, 그리고 나서 글씨 크기를 좀 작게 만들어 줄게요.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데이터 레이블이 표시가 되고 슬라이스 선택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값이 바뀌는 거를 볼 수 있는데 뭔가 완성된 것 같지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이 데이터 레이블이 최대값이랑 겹치면서 지금 보시면은 이 동그라미 모양과 레이블이 겹치는 지점에 발생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최대값을 늘려줄 거예요. 어떻게 할 거냐면은 이 최대값을 지금 현재 400명이에요. 근데 최대값이 500명으로 늘어나게 되면은 이 옆에 공간이 생기면서 이 레이블과 동그라미가 겹치는 문제가 해결되겠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더미값을 만들어 줄 겁니다. 그래서 이 더미값은요 회원수로 구해진 이 범위에서 최대값을 구해 줄 거예요. 최대값을 구한 다음에 그 최대값에서 10%를 더해준 값을 출력하기 위해서 1.1을 곱해줄게요. 그리고 엔터 입력을 하시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최대값이 이 더미로
늘어나면서 차트에 있는 최대값도 이 넓이가 늘어났죠. 값이 늘어나면서 중간에 간격이 생겼고요. 이 간격이 늘어남에 따라서 이 레이블과 동그라미가 겹치는 문제가 해결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차트가 완성이 됐고요. 이제 옆에다가 완성 예제를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슬라이서를 추가해줬어요. 그래서 이 슬라이서의 스타일을 바꿔서 옆에다가 이렇게 슬라이서를 얹어줄게요. 다시 슬라이서 선택하신 다음에 여기 위에 보시면은 슬라이서 탭이 보이실 거예요. 슬라이서 탭으로 오시면은 여기 슬라이서 스타일이 있고요. 여기 목록에 보시면은 이 중에서 여러분이 원하는 스타일로 하나 선택을 할게요. 이렇게 아무렇게나 하나 골라주시고요. 자, 그리고 나서 슬라이서 스타일을 우클릭하시면은 여기 중복이 보이실 겁니다. 중복으로 이동을 할게요. 그럼 이렇게 슬라이서 스타일 수정이 나오게 되는데 그 슬라이서 요소에서 전체 슬라이서 선택을 하시고요. 여기에서 서식을 눌러서 전체 슬라이서의 서식을 바꿔줄게요. 일단 첫 번째로 글꼴 크기는 가장 작게 6으로 바꿔줄게요. 그리고 슬라이서의 테두리는 없음으로 바꿔주겠습니다. 이렇게 글꼴은 가장 작게 테두리는 없음으로 바꿔주시고 확인 눌러서 마무리해 주시고요. 슬라이서의 이름은 내 스타일로 바꿔줄게요. 그리고 확인 누르시면은 이런 식으로 슬라이서 스타일에 우리가 방금 추가한 슬라이서가 이렇게 추가된 거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이 슬라이서 스타일로 바꿔줄게요. 그러면은 이렇게 모양이 바뀌는 거 볼 수 있죠. 자, 그리고 나서 다시 슬라이서 설정이 오신 다음에 현재 월이 1, 2, 3월로 새겨져 있죠. 그래서 이 열의 개수를 3으로 바꿔주시고요. 그리고 단추의 높이가 현재 0.76인데 이 값을 한 0.4 정도로 이렇게 좀 낮게 바꿔줄게요. 그리고 나서 현재 슬라이서에 머리글이 있기 때문에 머리글을 숨겨주겠습니다. 슬라이서를 우클릭하시고요. 슬라이서 설정으로 이동을 할게요. 그러면은 여기 중간에 머리글 표시가 보이실 거예요. 이 머리글 표시를 체크 해제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확인 누르시면은 이렇게 슬라이서 깔끔하게 정리가 됐죠. 그래서 슬라이서의 높이를 이렇게 바꿔주시고요. 넓이도 바꿔주신 다음에 지금 이 슬라이서가 차트 뒤로 숨을 거예요. 그쵸? 그래서 슬라이서를 우클릭하신 다음에 맨 앞으로 가져오기를 누르셔서 슬라이서를 가장 앞으로 가져오신 다음에 이 슬라이서를 차트 위로 이렇게 얹어줄게요. 그리고 제가 필터 아이콘을 미리 넣어드렸거든요. 그래서 필터 아이콘을 복사하신 다음에 붙여넣기 하시고요. 이렇게 이쪽에다가 작게 필터를 추가해 주겠습니다. 그쵸? 그리고 이제 가로축의 숫자가 너무 커서 이것도 가로축을 좀 작게 이렇게 바꿔줄게요. 그러면은 이렇게 슬라이서 버튼을 선택할 때마다 바뀌는 형태의 막대 사탄 차트가 완성이 됐습니다.